공백이 좀 길었었죠. 근데 저희 영화도 어떤 너무 소홀해지기 쉬운 가족에 대한 어떤 그리움,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듯이 저도 한 2년? 2년 좀 됐나? 2년 넘었나? 그 시간 동안 제가 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연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깨닫게 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 시간, 지금 시간도 너무 소중하지만 그런 시간도 저에게는 되게 소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정신에서 누구도 정연의 말을 듣지 않았는데 처음으로 그녀한테 발언권이 주어지잖아요. 그때 굉장히 많이 떨렸던 것 같아요. 그 떨림이 온 몸에 땀이 나고 힘이 들어와서 약간 그 대사하는 장면을 끝내고 거의 이렇게 주저앉고 싶을 정도로 많이 떨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법정신이 조금 더 정연의 성장이자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보여지지 않는 그런 격한 신이었던 것 같아요. 전 진짜 오랜만에 영화 찍는 거잖아요. 정말 피해갈 수 있으면 피해가고 싶었는데 네, 송강호 씨는 영화도 많이 찍으시고 저는 2년 만에 한데 어떻게 딱 이렇게 만나나. 맞대결이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네, 어쨌든 뭐 다 저희 영화도 그렇고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영화를 마약을 운반하다 걸린 여자, 어떤 사건으로 시작했던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근데 마무리를 보니까, 끝을 보니까 사실은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여자와 아내를 집으로 데려오고 싶어하는 남편, 그리고 엄마를 그리워하는 아이, 그렇게 가족 영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되게 큰 사건 같지만 사실은 되게 그냥 그런 사건보다는 내가 잊고 있었던 내 딸, 내 남편, 엄마, 이렇게 가족을 다시 한번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해주는 그런 영화가 아닌가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집에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가족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 주역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바라봐주세요. 올겨울 관객들에게 뜨거운 감동과 가슴 먹먹한 여운을 선사할 하반기 최고의 기대작 집으로 가는 길은 오는 12월 11일 개봉합니다. 많은 기대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